이 서양 인류학자가 어, 아프리카 한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아 나무를 이제 한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았는데 에, 종을 치면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저걸 다 먹는 거다 하고 이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종 치면 아이들이 일제히 어, 달려갈 것을 예상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을 쳤는데, 손을 잡아요. 아무도 튀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건지는 몰라도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둘 하나둘 구령과 함께 보조까지 맞춰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다 같이 도착해서 음식을 다 함께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겨우, 교계를 갸우뚱거리면서 인류학자니까 연구 대상이죠 질문했습니다 아니 각자 뛰어가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 먹는데 왜다 같이 가서 조금만 먹은 거지? 질문했습니다 애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단어를 외쳤습니다 우분투, 우분투라고 외쳤어요 한 마디 더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나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우분투. 이 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유래한 건데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와 서로를 향한 헌신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 핵심 정신은 한마디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어, 나라고 하는 개체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다.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만델라 넬슨 대통령이 우분투 정신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여행자가 마을에 당도하면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음식이나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먹을 것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분투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위해서 도무지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를 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소위 그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각자가 무한 경쟁, 무한 질주를 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던지는 사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 이 우분투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개명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고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명을 전수를 했는데. 너희들 가안 땅에 정착하면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광야 방황 끝난 다음에 명령을 반복한다. 신명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야 샬롬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샬롬은 한국말로 뭐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등으로 번역되는데 심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질 않아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체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영역을 망나, 망나해서 온전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이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다 샬롬 해요. 그럼 답변을 또 샬롬 샬롬 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밥 굴름 시절에 우리 인사는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미라?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절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인사잖아요 평강, 샬롬이 없는 유대 사회, 계속 강대국한테 휘둘리고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전쟁도 들, 들이닥치고 하니까 샬롬을 희구해 주는 거예요. 복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은 온전한 상태,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개명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샬롬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영역에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낙원의 고아, 과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부유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22절 보면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 자기 한몸 건사하는 것 벅찹니다. 사방 둘러봐도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비참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때 사회적 약자였는데 너희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못본채할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면 샬롬이 임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데크 혹은 제다하라 그래요. 핵심 정신은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겁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기꺼이 담당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제데크가 임했다. 그게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유대교 율법 교사로부터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서 딱 뽑아 내셨어요. 흔히 쇠마 명령이라고 읽혔지 않습니까? 회당 예배 때마다 예배로의 부름처럼 늘 업조리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개명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율법교사, 질문던지 율법교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하죠. 이어서 하신 말씀 주목하셔야 해요.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다, 같은 무게가 있다는 거야. 중요성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뽑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예언서의 원래 정신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표현하고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성자 예수님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외에도 이웃을 사랑하도록 실천하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 간절히 기다렸죠.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이 들려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갈릴리 촌덕이들이 외국어 학원에 다닌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막 말하는데,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타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곳 방으로 들림이 어찌 민고 의아해 했죠. 이촌덕이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그런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 옛날 바벨탑 사건하고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야 만 거예요. 온천하 만민들이 야한 자리에 모여서,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탑을 높이 높이 누가 누가 더비싼나 경쟁하듯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단 말이요.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리쳤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서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말 통하지 않니 마음에 담비락 생겨요.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물고 먹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마음의 단벼락 무너지듯이 말부터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역사가 그 공동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죠.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결과물,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니 하나님 뜻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근성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처럼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고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온 힘을 쏟았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니 그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따라 간구하는 기도니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따로, 내삶 따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뜻 따로 내 생각 따로 내삶 따로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삶이고 하나님 마음에 공명되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과 맞물려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 공명현상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눈길 끄는 단어가 다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지냈어요. 각자가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만나야 돼요. 따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너는 당연히 신앙인이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라 부듯 내 자녀도 아버지라 불러요. 사춘기 맞이한 자녀를 향해서는 제가 가르쳐드렸죠. 뭐라고 불러라고요? 형제님 불러야 돼요. 딸은 또속쓰이게 하는 딸을 향해서 네가 왜 이러냐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자매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단독자로 서 있는데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주의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마무리되어 갈무리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같이 했어요 함께 했어요 날마다 다 같이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각 집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필요한 것을 보고 물질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해 가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들의 아픔의 길를 기울이며 필요에 마음을 쏟아주는 공명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성도의 필요를 따라 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을 나눈다는 게 이게 이 가족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름 못해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야, 저런 원수가 또 있을까 싶을까? 이렇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는 난다 사랑할 것 같아. 온 인류는. 그러나 저 인간은 안 돼.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 인류는 저 이방 민족 내가 다 사랑할래요. 그런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 건데 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지 마시오. 그럼 저는 밉습니다. 밉습니다. 원수입니다. 저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 받고 목숨 바쳐가며 살려내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의 사도들을 통해 사인스 표적을 표징을 많이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 원들지를 행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사회가 두려워할 정도예요 야, 저기 좀 신비하다.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사회인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바라볼 때마다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말로만 아니라 진심이라고 느꼈어요. 물질이면 물질로, 재능이면 재능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다른 사회와 다르구나. 매력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스타일은 움켜지고 쌓아두려고만 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버겁죠 그리고 안전장치를 자꾸 많이 구축해놓고 쌓아둬야 혹시 있을 수 있는 미래에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쌓아만 가는 거예요 내가 다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또 무엇을 아까워하셔서 주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의 쓸데 있는 피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욕심까지는 아니어도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니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재정도 흘려보낼 줄도 알아요. 족카니까 어, 조금 잘라서라도 콩한 쪽이라도 반 잘라서 나눠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좀 다르다 하는데 방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용어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초대교회 공동체 이 모습을 보면서 바꾸어 본다면 남다른 매력이 있다. 남다른 매력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매력적으로 살아갔구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신앙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었겠느냐? 바로 옆집에 어려운 이웃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못 본체 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47절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온 백성에게. 온 예루살렘 시민들의 호감을 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배타적인 공동체였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살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 유물을 떠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도 공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고 서로 지체들 간에도 공명이 일어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마음에도 공명이 일어나는 생명 역사가 충일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여유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도 당연히 하겠지만 여유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기근이 예루살렘 사회를 덮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근들이 닥치면은 안 믿는 사람만 굶어 죽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아니에요. 같이 굶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밀어 주는 손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해 따스한 손 내밀어 줄때 감동은 배가 됩니다. 자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되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물건입니다. 늙고 병든 노예 아무짝에 쓸모 없죠. 밥만 충내죠. 로마 시민은 갖다 버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이 갖다 버린 늙고 병든 노예를 거두어 주었어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밥만 충냅니다. 생산력도 없어요. 늙고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보살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전염병이, 감염병이 돌았어요. 감염병. 우리도 코비도 막 오고 이런 것처럼 감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무슨 백신이 있었겠어요? 처방제가 있었겠어요? 사람 나무려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목숨 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이 사람은 기회가 없다. 보살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선교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선교사와 같은 그 희생적 삶을 살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늘어간 겁니다. 저 옛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를 지금 성령을 통하여 새로 탄생된 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실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명 지키는데 급급했다면 지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마음은 물론 서로의 마음에 공명현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영혼과도 공명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과연 하늘 매력이 묻어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명 현상은 공감해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공감할 때 남의 일이다 보면은 공명 현상이 아니라죠, 당연히. 이 공감이나 동감의 결과는 감동입니다. 말장난인데. 동감해주면 뒤집어 놓으면 감동이 일어난다. 이런 걸 하나씩 외워두세요. 타인이 몹시 아파하고 몹시 슬퍼하며 몹시 서러워할 때 눈물로 공감해준다면 어찌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목이 미어서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숨이 턱, 턱 막혀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내 앞에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또로록 흐르는 지체를 보고 어떻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받던 이여령 교수께서 약 2년 전, 2022년 2월 26일, 8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죠. 최장암 발견한 뒤에도 메모와 장문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황혼의 그 일모를, 인생의 일모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남기고 싶었던 화두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원동력은 수구의 땀이었잖아요. 그냥 땀 흘리면서 경제발전을 끌고 왔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희생의 피가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그 땀이나 피보다 더 값진 인간의 액체야말로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독대하면서 병상에서 써 내려간 마지막 원고가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책 제목은 눈물 한 방울 부제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년에서 2022년. 다음은 그책 서문의 일부입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 가요가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눈물 방울의 흔적을 적어 내려갔다. 구슬이 되고 수정이 되고 진주가 되는 눈물 한 방울. 이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 쓸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고인은요, 아무리 자원이 오염되고 고갈되어도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종 자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괴로워도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 영하 50도의 맹추위도 견디게 해 주는 황제 펭귄 같은 아버지의 눈물. 누군가 날 위해 흘린 사랑과 우애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하늘에는 비가 내려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야 영혼의 무지개가 뜨는 법이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는 눈물을 받아내는 장독대와 같은 물독대가 있다고 고인은 말했어요. 내 마음 속의 물독대가 나를 위해 흘리는 타인의 눈물을 받아내어 내 영혼의 무지개가 떠올랐다면 이제 나도 타인을 위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성도님은 그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란 노래 가사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습 좀 하려고 했는데 잘안 돼요, 이 노래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며 내가 위로해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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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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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기쁨이야. 그 윤복희 씨가 간증을 해요. 마지막 부분은 노래가 아니라 가사를 일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날 위로하지 여러분 하고 이제 노래가 끝나요 윤복희씨는 여기서 말한 나 1인칭은 하나님이라고 랬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도도 안나오고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벗이 되어줄게 등불이 되어줄게. 그런데, 만약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날 위로하지? 하나님이 뭐 외로웠겠어요? 자족하신 분인데, 자기 충족함이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언제 외로우실까? 양과 염소 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해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외로워할 때 나도 외롭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 눈물이 되어줄 때 너희가 나를 네. 위해서 눈물이 되어준 거야. 그래서 위로받는다. 물론 이제 가수가 노래할 때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싸가지 없이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래. 그 제목이 여러분이에요. 원래는 너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너희들이 나의 눈물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저는 한 달의 안식월을 싱가포르 한인교회 위에 사용하라하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좀 필요해서 그래도 되겠는지 여쭤보니까 교회에서는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인도하시미그로 하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웠을 성도님.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될 때, 그 한마디로 영적인 외로움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답 없이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거든요. 누가 답다 다 안다고요? 회,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거에 회개해야 돼. 회개했는데, 회개를 아, 안될때 많잖아요. 믿음의 연단이야. 연단치고 너무 가혹한 게 많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는 이해 안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냥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 싹, 인과율로 싹 정리해놓고, 요거 해결하면 해결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따져볼 수 없는 복잡, 다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 꼬리집 붙잡고 코끼리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온갖 소리가 분류하게 일어나는 거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외로웠을 여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우리 주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오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 교회가 허브와 같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주변 여러 나라의 어려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선교적 공동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자고 해서 지금 살쪘어요. 좀 부은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고 너무 따뜻한 환대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귀국하는데요 부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도대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외로움을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부족한 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비된 주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 목자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 공동체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